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시편 1편은 시편의 가장 중요한 1장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나 잘 아는 말씀이고 다 묵상하고 애우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성령의 은혜로 깊이 조명해서 우리 삶과 생활에 적용되는 의인으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돼야 돼. 복을 쫓아가면 복은 도망가 버려. 복이 따라와야 돼. 복 있는 사람. 내가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복을 크게 육신의 복,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명예, 권세, 물질, 건강 이런 게 다 육신의 복은 중요해요. 그런데 그 복은 영원하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영원한 복, 영적인 복, 영생의 복, 천국 가는 복 이게 최고 복이 되는 건데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은 예수의 생명 있는 사람, 복의 피의 능력으로 죄 용서받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영생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데 복 있는 사람에게 유혹이 옵니다. 세 가지 유혹이 뭐인가? 첫째,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지혜로 살아야 돼. 꾀로 살면 꾀로 망합니다. 꾀로 사다 보면 죄인의 길에 우리가 악은 인간의 관계고 죄인은 하나님 관계인데요. 결국은 이제 그러다 보면 죄인의 길에 하나님 말씀의 법도에 어긋나는 죄인의 길에 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면 세 단계가 악인에게 한 단계 올라가면 죄인의 길 오만은 자 이 교만 이제 자리까지 이게 최고 수준 오만 자리 자리에 앉으면 나 말 안 듣습니다. 와 내가 대장이 돼 교만해 가지고 이게 이제 3단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죄가 큰일 납니다. 그걸 다 이겨야 돼요. 이기고 나면 근데 이기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에 붙잡아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 묵상하는 자로다. 자, 먼저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즐겁습니다. 즐거우니까 묵상이 오래 되는 거죠. 사랑하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래서 영의 양식으로 말씀인데 육의 양식으로 밥 먹는 건데 여러분 사람 이 땅에서요 먹는 재미 육신에 먹는 재미 얼마나 커요? 그렇죠. 영의 양식도 먹는 재미가 있다. 사랑하면 즐거워가지고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한 자리다. 그럼 어떻게 된가? 여기서 묵상은 이 말씀 묵상이 생명주냐? 하나님 말씀 자체가 영생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의 말씀을 만날 때 이 말씀이 내게 와닿고 그 말씀에 대해 우리가 사랑하고 은혜 주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것은 말씀을 깨달으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니까 내가 변화가 되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속성 알고 하나님과 닮아지고 교제하고 하니까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변화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데요. 그러면 그 말씀 묵상한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우리 나무인데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느냐? 저 산꼭대기에 심겨졌으면 그 크겠습니까? 그런데 계곡에 물이 흐른 시냇가의 옥토에 심겨진 나무, 심겨진 나무가 뭐냐고요? 나무가 심겨졌던 것은 뿌리가 내려야 되는데 오늘 믿음의 뿌리가, 내 믿음의 뿌리가 살아서 말씀의 맛을 알아. 그래서 시냇가가 교회고 이 교회 와서 말씀 먹음감을 해서 이 말씀이 나무가 물맛을 얻었어요. 심겨져야지요. 심겨진 믿음의 뿌리가 많은 사람일수록 뿌리가 큰 사람일수록 뿌리가 깊은 사람일수록 깊은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 나무가 건강한 것이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지 않겠어요? 야, 옥토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때 뭘 깨달아요? 난 죄인인데 십자가 피해 죄 용서에 아니면 내가 지옥 갈 뻔했구나. 그 사랑 앞에서 내가 거꾸러지고 감사하고 내 인생 잠깐 사는 인생
육신의 정욕을 살지 않고 영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서 내 인생이 변화되고, 그래서 그런 사람은 100배, 60배, 3배 열매를 맺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내가 믿음의 뿌리로서 성령의 생수를 맛을 보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만일에 여기에 시냇가가 아니고 성령의 생수가 없는 교회라면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와야 되고 여기에 말씀의 생수가 있고 오늘 이 말씀 자체도 여러분 영의 생명의 능력의 은혜로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알겠느니, 생수의 그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세상에 웅덩이에요. 웅덩이요. 생수 웅덩이는요, 위에 썩습니다. 근데 생수가 나오면요, 조금만 해도 흐려도 나중에 거기 그 샘 구멍이 남은 것과 그냥 웅덩이 구멍 없는 것 천지 차이에요. 이 세상 것은 썩는 거예요. 생수된 그는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는 나를 버린 것, 주님 버리면 주님의 생수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물을 먹내마 다시 목마르니와. 이 생물 모든 건 목마라요. 갈증이 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생수의 기쁨, 희열, 희락, 감사, 이건 영의 육에도 물 없이는 못 사는데 영의 생수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생수의 강을 계속 말하고 있고요. 에스겔 30자 봅니까? 맑은 물로 너희를 뿌려서 정결케 하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두겠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정결하게 하지만 새 영, 마음을 성령이 와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굳은 마음을 제거할 것이고 윤리를 행하게 한다. 여러분, 자, 구약의 시내산 언약으로는 율법인데 새 언약이 뭘까? 새 언약이 뭔가 하면 예수님 모시고 나서 성령 주시겠다는 거, 성령의 새 언약만이 율례를 행할 수 있고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 인간 안 되지만 성령 받으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의인 누가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를 먹고 성령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것이 없는 사람은 악인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이 함께했다, 여러분 형통한다는 것은 하나님 함께한 자체가 형통이에요. 감옥에 있어도 함께하니까 형통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통이라.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삶은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과 함께 언제 함께합니까? 말씀 묵상, 말씀대로 지킬 때에,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책임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적이 나고 역사가 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면 오직 바람에 나는 교화 같도다, 그렇습니다. 자, 바람은 시험, 환란이 되게 되는데 여기서 견은요, 알곡은 바람 불러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견은 그냥 날아가 버리고 요동하고 그래요. 아, 그렇구나. 바람을 시험인데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스스로 판단하시오. 내가 괜히 요동하고 있네. 그것이 본인이 알곡 쭉정 알잖아요. 왜 내가 요동하지? 내가 무게가 없지? 신의가 심겨진 나무가 된다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지. 환경은 요동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오해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은 변화했고 변화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과 있으면 확실하게 내가 믿고 있으면 사는 것이지, 그것이 알곡이죠. 말씀대로 사는 거, 말씀 믿는 것이 알곡이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에요, 바람에 요동하는 가운데서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쌀 있으면 뉘우가 같아. 예, 이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총 못 간다는 얘기예요. 무릇 의인들에게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결론은 의인 악인 딱 결론 났더라. 오른편에 양, 왼편에 염소. 여러분요, 잠언서를 읽어서 놀란 것이 의인 악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나와요. 의인 악인에 대해서. 근데 신약 의인 악인 별로 얘기 안 했습니다. 믿음 무릎대. 아이고, 의인이니까 정말 의롭다고 인정할 것인가? 이 쭉정이도 종자는 곡식종자고요. 염소도 양하고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날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천국 잘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악인은 뭔가 제호함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이 죽었는데 주님의 피로 살렸고 성님 와서 나를 살려줬을 때 바로 구원하는 건데, 과거에는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가? 바로 공중 권세 잠재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과 역사하는 영. 아멘 사람은요, 마귀 싫어하지만 미안하지만 마귀 조종 받고 있어요. 성령의 조종 아니면 마귀 조종 둘 중 하나인데, 믿지 않는 사람 악인이고 심판 교회에 의해서 심판받게 되지요. 마귀의 최대의 거짓말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없다. 둘째, 인간의 죽음은 끝, 내세가 없다. 셋째, 예수는 4대 성인군자 하나다. 공산주의 사상은 바로 이래, 하나 없다는 겁니다. 무신론이에요. 공산주의는 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정신세계, 정신? 그것도 마음 물론 있지. 그것도 뇌에서 나와. 그 뇌도 물질로 만들어져서 있다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공산당들은요, 영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 파리 목숨입니다. 그냥 죽여버려요. 공산주의들. 지금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지금.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독재와 싸우면 괜찮아요. 공산주의와 싸우니까 죽겠다니까요, 지금 현재. 주사파를 때면 죽겠다니까요. 이게 우리 사나 죽냐 싸우냐. 예, 우리 기독교를 죽이려고 합니까? 제일 무서운 것이 공산주의 기독교밖에 없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요. 자, 계시록 6장 3절을 보니까 이 둘째 생물이 말한데 붉은 말이 나오더라. 허락받아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그리고 죽이기 하고 큰 칼을 받았다. 공산주의 화평 큰 칼. 날마다 죽이는 게 싸우는 게 공산주의예요. 스탈린이 자기 민족 5천만 명 죽여버렸어요. 어떤 8천만 명 죽고 한 번에 3분의 1을 죽여버렸어요. 원래 하면 1천만 명 다 죽였어요. 김정은이가 적화해갖고 2천만 명 죽인다고 했어요. 죽인대요. 4천만 명, 2천만 명 죽고 끝났는데 괜찮으대요. 그렇게 해서 적화했다는 것이 정신 차려야 돼요. 나는 정말로 공산주의가 싫어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려고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자, 오늘 중요한 것이 의인의 길, 악인의 길이 뭘까 생각하세요. 나중에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청구될 것이 아니오.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한 자가 들어가다 했지요. 주여죠. 행함이 시작이죠. 의인은 행함이 시작이죠. 그때에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불법 행한 자 떠나가라. 불법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내가 내일 알지 못한다. 반석의 집을 지은 자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네가 행위로 집 모래의 집을 지은 자는 망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저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천국은 가야 되겠는데 불법이 뭐의 불법입니까? 아니 귀신 쫓아내고도 말씀 전한 목사도 지옥 간대요. 왜 불법했대요? 무엇이 불법이냐고요? 하나님 말씀 먹은 거 불법이다. 아 그러면 그렇죠. 말씀대로 산다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선지자들은 목사들이 했는데 왜 말씀을 전했는데 예 불법이에요. 나 천국 가야지.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 여러분 영적 지식으로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설교한다. 여러분 뭐라고 설교하겠냐고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냐고요. 천국과 지옥의 문턱에 가야 되는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이 본문, 이 마태복음 7장의 말은요. 마태 5장, 6장, 7장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그러면 산상수훈 5장 8복부 돼갖고 얼마나 많은 말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 주님이 원한 수준이 여기까지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구원론으로 연결을 시켰어요.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모래의 집을 지은 것이고 행하면 반석의 집을 지은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불법이 지금 키인데 어디까지가 불법입니까? 제가 이런 감동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중심 본다. 중심 보는데 우리가 마음 의도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사랑하는 의도만 가지고 있단다면 또 그것 때문에 실수가 넘어진다더라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요. 그런데 결론이 대단한 실적이 있어도 너의 영광, 너 자랑, 하나님 사랑 없어. 그건 불법이야. 귀신이 나가고 말씀 전했지만 너 영광 받아 뭐지? 여기에 걸러 넘어진다. 여기에 걸러 넘어져. 네 유익 영광을 했잖아. 그러면요. 여기 이 통과하는 길 딱 한 가지 해답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통과해야 됩니까? 통과해야 되는데 그 통과하면 불법 안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영광을 위해서 한대. 내가 죽어야 된대. 그렇죠. 내가 죽으면 그것이 십자가 통과다. 십자가 통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누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입자 가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따라가야 되잖아요. 주님 따라간 거 신앙 첨가하니까 주님 따라간대. 근데 그냥 자기 부인해야 된대요. 혼을 깨뜨려 네 생각 버리래.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그게 쉬워요? 그래서 제 목숨을 구원하자 이럴 것이요. 네 혼의 생명을 사고자 죽는다. 그래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주님에서 목숨을 잃는다고 십자가 죽는 거죠. 그러면 찾으리라. 만일 원찬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오늘 불법이 뭔가 내가 십자가에 통과해서 내가 죽지 않으면 다 불법에 갈 수밖에 없어요. 아, 십자가는 십자가고 믿는 것은 믿는 것이지 어떻게 십자가를 또 지고 다 그 지키라고 하셔요? 십자가 네가 죽고 통과하지 않으면 말씀 못 지켜. 거짓말을 지켜. 껍데기 지켰구만. 가짜구만. 가짜. 가짜예요. 어. 왜 혼을 깨뜨리고 영의 사람 만드는 것일까? 야곱이 20년 머슴자리에도 빈털털이 돌아와요. 그전에 아버지 축복 다 받고 20년 동안 빈털털. 왜 그래? 복받은 와야지. 빈털털이 되고 나중에 야복강가에서 어? 이제 기도로서 혼이 깨진데 야곱이 이름 이스라엘 바꿔질 때 죽었어요. 깨어졌어요. 부서졌어요. 야곱은 깨의 사람 인간의 모형이고 영의 사람 이스라엘을 바꿔진 것 기도에다 불 받았어요. 푸니엘 십자가 진다고요? 성령의 불 안 받으면 절대 십자가 못 주고 못 받게 죽었나니? 못 받고 죽어온다고 입으로 죽은다고 내가 마음에 죽어져야지? 성령에서 내가 죽어져 불이 와야 죽어진 죽음이 온다는 거 절대로 안 죽어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시골에 자라면서 그때는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한 8월 추석 때쯤 되면 우리 그 감나무가 굉장히 큰 나무예요. 그때 감은요 조그마한 감 막 수백 개 수천 개 막 떨어져요. 막 여름에 비만 오면. 그러면 뭐 감씨 많은데가 땡감이죠. 그걸 막 우려갖고 물에 넣어갖고 아, 원 없이 먹었네. 그때는 그것밖에 먹을 것이 없어. 어 우려갖고 얼마. 근데 그때 생각할 때 그때 당감도 별로 없는데 얘는 땡감만 있나. 근데 당감을 접을 붙인 아 왜 다 접붙여버리나. 그래서 산에 가서 이 땡감을 전부 접붙여보시더라. 전만 붙이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아 접붙여야 되겠구나. 내 일사람을 죽는 것은 잘라. 자르라고. 그리고 단감에 딱 해놓고 뚝뚝 감으면 돼요. 오빠가 죽었나니 네가 죽으면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이다. 십자가를 통과하냐 안 통과하냐 이게 신앙생활이 가장 깁니다. 왜 고난 중가? 고난 중 것은 깨뜨려서 십자가 통과하라 하려고. 그럼 고난 아니면 안 죽으니까 오직 해서 때려서라도 깨뜨려야 돼. 호도 같은 게 이거 망치로 꽉 깨야 이것이 깨져갖고 속이 먹겠더라고. 이게 안 부서져. 자아가 안 깨져. 열 사울왕이 성령 받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 얘 비참한 결말이 딱 하나 안 깨지고 다윗은 깨지고 사울왕 고난 없이 바로 떠버렸고 나중에 비참한 종말이고 딱 하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거든. 그래서 다윗은 깨지고 부서지고 환난과 고난을 통해 지금 시자가 얘기하고 있거든요. 무슨 시자가 얘기하고 의인들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절대 십자가 통과의 말씀대로 못 지켜요. 내 힘으로는 못 지켜요. 그것이 바로 새 언약 성령의 옷이야 되는 거예요. 되는 거. 우리나라는 절대절명 위기에 왔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서울로 가가지고 어느 목사님 저를 참 생각한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지금 나서 목사님 죽습니다. 정광 목사 죽었잖아요. 목사님 죽어요. 그러더라고. 나를 생각해서 한 얘기예요. 사랑해서 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저 죽으려고요. 저 죽어요 그냥. 뭐 어차피 죽으려고 어차피 내가 죽어서 이 차별금지법 동생의 막아주고 한국계에만 살면 내가 죽지요. 정말 마음이 막 저렇게 편해요. 정말 나 죽을 거예요. 그 설교 지금 그대로 그 말이 그대로였어도 나 죽으려고요. 어떻게 마음 편한지. 아 어차피 죽으려고 나섰지. 내가 살려고 나섰냐고. 내가 부산 반대 집회 때도 나 죽으려고 싸웠지. 어차피 그게 깨진다고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나 같은 거 믿어서 안 깨지고 살았잖아요. 지금. 모세가 바로왕한테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갈 때 여러분 세계 제일 강대기 그 당시 애굽이고 그 강대 그 바로왕 앞에 지팡이 하나 갈 때는 맨정신으로 가요? 죽으려고 하는 거죠. 죽으려고 내 백성 내놔라고 해방시켜라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어차피 죽으러 가야 돼. 죽으러 가야 되지. 말만 하고 지금도 나 이번에 같이 좀 보자고 연결하고 연락하면 다 전화 안 받아. 내가 지금 알아요. 이거 좀 같이 해보자고 하려고 하니까요. 다 피우고 몸살이고 뭔 이유가 많은지 내가요. 세상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 가슴이 아프다. 여러분 다윗이 오늘 의의 믿음의 삶을 가지고 지금 강조하는 거요. 의의 믿음의 삶 말씀을 살자고요. 불법 행하지 말고 다윗이 골리앗 앞에 물맷돌 가지고 그 거장 앞에 손이 다시 돌멩이 갖고 앞에 갈 때 아 죽으려고 마음먹 간 거지. 내가 죽는다 하고 던져야 아니 아예 그까 가보다 놓고 던지도 못해. 아니 맞추고 안 맞추고 네가 던져 믿음으로 그 다음에 성령 맞추게 줄게. 믿음과 성령 같이 그래서 아 그렇구나. 말씀대로 네가 가서 죽으면 성령이 이러래. 말씀대로 죽자는데 뭔 성령이. 아니 물맷도 던지도 안 돼. 어떻게 맞추냐. 던지라고 하라. 맞고 안 맞고. 던져놔. 던지고 한번 해봐. 던지도 안 하고만. 가보도 안 하고만. 그러니까 다윗이 안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안 나온 거예요. 지금. 행함이 없어요. 말만 하고 앉았네. 자기 부인하고 죽도록 충성한다고. 근데 나서도 안 해. 엘리야가 아방이 우상하고 이세벨이 우상 숭배인 가운데서 혼자 자기 홀몸 갖고 850대 1과 혈투를 벌. 아니 불이 안 떨어지면 죽지요. 그 뭐 하나님이 엘리야 없이도 좀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불 떨어져 죽여보세요. 안 돼.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고 다 시자 돼. 누가 가서 해라. 예수님도 오셔야 돼. 십자가 지셔야 돼. 안 하고. 안 하고 난데 주님도 오셨어. 못 박아 죽으셨어. 주님도 말로는 안 돼. 그래야 사단을 깨뜨리죠. 이게 영적 원리지 않겠어요? 아 죽진 않네. 벌벌 들고 앉았네. 여러분 우리에게 나 같은 것에 나 같은 것에 이런 기회를 주셨다는 데 너무 감사해. 내가 지금 영적 분별해서 저에게는 분명히 보여준 것도 있기 때문에 와,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죽어서 살 수만 있다면 이런 기회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기철 목사님 못 파니도 그러는데 뭘 못해요?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짧게 사는 인생 다 볼 건데 어떻게 했냐고 볼 건데. 을 위해서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 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고 기뻐 너희 상의 금이라. 팔복의 최고대기 8층은 빗박이에요. 성경 의인과 악인의 대결 현장에 오늘 제목이 의인 악인인데 하만과 모르드에게 싸움이 붙었어요. 하만이 악한 자로서 유단 다 죽이려 할 때 하나님 아시고 미리서 에스더를 딱 왕비로 앉혀놓았어요. 모르드가 믿음 싸움 기도하고 붙어요. 근데 여기서 모르드가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 그 왕비한테 너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유다인은 구원을 얻으니 너와 안 되지만 심판받으리라. 나는 그 모르드에게 배짱 믿음이 최단. 에스더야 너 아니면 우리 다 죽는다. 네가 제발 네 남편 설득해라.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너 아니어도 돼. 하나님 하셔. 저 같은 거 아니어도 우리 아니어도 하나님 하셔요. 하나님 누가 쓰시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택받 쓰임받았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모르드에게 확실한 그 믿음 앞에 에스더가 나와요. 담임 목사가 어떤 믿음에 따라서 성도가 나오지요. 당당해. 왕이 나를 부르지 않으니 30일이라고. 왕이 안 부르면 내가 나가면 죽는다고. 내가 3일 금식하고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가요 왕한테. 자, 에스더가 왕이 안 불렀는데 가? 내 몸 때문에 죽더라도 가야지. 응? 이것부터 여기서부터 이겨야지요. 이것이 십자가라니까 죽으라고 죽어. 죽음의 현장에 가야 주님 일을 하지. 그냥 안 가면 안 된다 이거. 나중에 하만이 모르드에게 죽이려고 고 50 장대 자기가 달려 죽었어. 자기 꾀에 자기 빠져 죽어. 하나님 나중에 보니까요. 에스더 8장 15절에 모르드에게 국무총리 삼아줬어요. 모르드에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세히 가는 벽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나 나오니 수산성이 크게 즐거워 기뻐하고 유다인은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렇구나. 하만 종이하고 맞짱에서 하만을 이기고 나니까 하만 자리를 얻더라니까요. 큰 문제 해결해야 큰 상급 있죠. 고난도 큰 걸 이겨야 면류가 있는 거죠. 다니엘은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자굴에 들어가고 나니까 더 위대해지죠. 오늘 우리는 누가 큰 자까? 큰 자까? 행하며 가르치는 자,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 정말 천국은 섬기는 자 크고 사랑하고 죽는 자 큰 자다. 뭐 섬기고 사랑하고 죽는 자 자체는 사랑이에요. 왜 불법이 있을까? 결국은 성령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의가 나타났고 내가 죽으니까 성령의 은혜의 말씀이 진리에서 사랑으로 섬기게 되니까 사랑으로 모든 사랑으로 가면 성령으로 만 것이기 때문에 영광 받지 않겠어요? 바울은 약한 자 약한 자에게 율법 자에게 여러 모양은 여러 모양 아무쪼록 몇몇 사람은 공고잡이라. 그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능력일까? 능력이가 정말 외유 내가 속은 강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런다고 해서 막 긴장하고 뭐 침통해가고 있고 그 마귀한테 줘요. 주의 영이 강한 건 자유함이니라. 평안하고 기쁘고 주님.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 인간이 한 것은요 꺾어지고 지쳐 스트레스 받았고 끝까지 녹슬어. 그죠. 지금 하나의 문제로 성령 집회면 저는 어떤 사람 말 내가 즐기고 해요. 즐긴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좋아요. 얼마나 밤 1시 11시까지도 11시밖에 되더라고 해요. 교육자들이 매일 월요일 밤부터 나오라고 해서 피곤하죠. 토요일 밤 토요일 오후 2시 한다고 계속 올 거예요. 요구한다고 안 할 것 같아? 나의 교회 본질의 복이 뭐냐고 싸운 거 WW 싸운 거 목적도 아니라고 나겠어요.
말씀과 성령 역사 가운데 해보고 병도 고치고 사정 역사 이루고 행복과 기쁘고 우리 성도 잘 되고 복도 받고 잘 돼야지 교회가 가난하면 되겠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가 강한 교회가 되면 힘 있는 교회가 되면 여기 와서 이런 것들 기쁘고 즐겁고 그러면 안고 개갈 수 있어요. 맨날 그냥 싸운다고 으쌰으쌰하고 그 아니 은혜 받고 싶고 믿음 약한 사람들 누가 오겠냐고 무슨 전쟁터냐고 오늘까지 이런 설교해요. 왜요? 지난주가 이제 서울 갔다 왔기 때문에 저는 본질 회복이다. 본질 회복 말씀과 성령 역사 교회 만들어 기도나 많이요. 자기 교회나 봉시켜. 나는 목회자만 했는데 그걸 얘기로 그 운동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 교회다 보면 건강 교회 성 임재 가운데 교회 하나님이 WC 이 차별 금지 뭐 전부 해결한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 의인 악인인데 무엇이 의입니까? 행함으로 좀 나타나고 십자가를 지고 가자는 것이지. 가자요. 가는 것이죠. 그래서 달려가야 돼요. 상 바라보고 상 받고 싶어서가 아니고 주님의 아픔에 눈물에 동참하고 싶어서 이건 아니니까 아니라고 뭔가 외쳐야 되잖아요. 에스겔선지자 그랬더라고. 파수꾼이 바로 외쳐야지 이거 큰일 났다고 이렇게 지금 나라가 되어 있어도 가만히 있으면 쓰겠냐고요. 쓰겠냐고. 우리는 기도하고 외치고 애원하고 저는 막 으쌰으쌰 이런 그 파가 그걸 몰라 금식해요. 금식 기도로 영으로 싸우려고 하는 거죠. 거룩이 복되고 진리가 복되고 저는 분명히 기자가 물어보더라고.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이 운동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기도와 말씀에 사도행전의 교육 이루는 겁니다. 우리는 성리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야 오래가고 그래야 힘있는 교회가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돼야지 저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다윗처럼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갈 수 있도록 하시고 모세처럼 지팡이 갖고 바로 가게 하시고 엘리야처럼 기도에 불 떨어져 버리게 하시고 나를 좀 그렇게 한번 써주세요 하는 거죠.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세 사람 전부다. 그냥 뭐 안 가. 가요. 성령에 불이 떨어져 가지. 마귀.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기도를 가만히 앉았는데 가도 안 해 이제. 골리앗 가도 안 하고 엘리야는 가만히 앉아 있고 모세는 바로 앞에 옷과 벌벌 들고 아이고. 어차피 죽으러 가야지. 하나님이 내 백성 건져 내려간다. 그 말을 하고 가야지. 그다음 하나 책임지 그 말도 안 돼. 믿음으로 네가 성품은 성령 일하지요. 물맷돌도 안 던지는데 어떻게 맞추냐고. 맞춰. 돌만 던져봐요. 오늘 우리요. 나는 확신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면 능력이 이길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안 돼. 그러면 제 리더십 부족이 여러분 탓 안 할 거예요. 그래.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나를 안 따르는 것은 그만큼 인격의 삶의 영생이 없으니까 안 따랐겠죠. 저는 제 탓으로 돌릴 거예요. 평안하세요. 우리가 각각 일한 대로 상을 주세요. 우리가 뭐가 안 돼? 저는 참 감사하게 서울에 제가 회장 된 게 아니에요. 자기도 초대해서 미안해 회장 얘기해서 회장 대단한 사람 많았어요. 저는 자격도 없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이 딱 되고 다르더라고요. 왜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